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늘부터 큰일 났습니다. 6시간에 걸쳐 네. TC 일렉트로닉스의 앰프웍스 시리즈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네.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페달형 앰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죠. 상황인데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DAW 환경에서 VST, 그러니까 플러그인 가상악기를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를 꼽아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아무래도 UAD겠죠. 그죠. UAD가 있을 것이고 이 TC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는 끝을 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죠. 이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이렇게 출시가 좀 늦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왜 이제야 나왔는가. 근데 이제야 나온 이유를 좀 알겠어요. 왜냐면은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아야지 앰프 이제 한 세 종류 물론 이제 나중에 추가로 출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TC는 한 번에 이 정말 다양한 앰프를 전설적인 앰프를 쏟아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심지어 이 후발주자답게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네. 연주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 쏟아냈고요. 저는 이 시리즈가 가장 인상 깊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이 앰프를 한 번이라도 원본이 되는 앰프를 한 번이라도 다뤄보셨던 연주자라면 노브 구성부터 스위치 모든 것이 진짜 앰프랑 완전히 동일하게 설계가 됐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심지어 이 디자인까지도 네. 노브들이 이 페달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는데 그 앰프의 노브를 그러니까요. 그대로 재현을 해서 달아놓음으로써 굉장히 이 디자인도 연주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예,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6시간에 걸쳐서 네. 전설적인 앰프를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합리적인 가격과 TC 일렉트로닉만의 압도적인 사운드 기술로 완성되는 앰프웍스 시리즈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를 불허하는 사운드와 멋진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페달형 앰프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콤보 디럭스 65 프리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블랙페이스 리버브 디럭스 콤보 앰프의 사운드를 충실히 재현한 콤보 디럭스 65 프리앰프는 독립적인 채널 제어 기능, 내장형 스프링 리버브, 셀레스천 케빈 시뮬 IR, DI 및 헤드폰 전용 출력을 갖춘 듀얼 채널 기타 프리앰프입니다. 획기적인 TC 앰프웍스 모델링 기술을 통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하며 실제와 같은 느낌을 구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보드 위에 뭐 UAFX의 시리즈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런 페달형 앰프를 하나씩 올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또 기다려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사운드 들어보시고 내 취향이다 하시면은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 6개의 앰프 중에 자신의 취향의 앰프를 아니면은 2개를 그죠 많게는 3개를 구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앰프 리버브 사운드를 조절합니다. 게인 앰프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앰프 레벨을 조절합니다. 3밴드 EQ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페달 상단에 리버브 톤 노브가 있고요. 리버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브라이트 스위치 앰프의 톤을 보다 브라이트하게 설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스위치가 있고요. 네. 채널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옵셔널 바이패스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네. 수도 있습니다. 옆에는 리버브를 온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 다이렉트로 들어가니까 제가 말하는 거랑 지금 어차피 간섭이 없거든요. 네. 간섭이 없어서 치면서 말하는 게 되게 자유로울 것 같은데 네. 이 그 예전 그 팬더 앰프 그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 앰프들은 그 특유의 그 찌그러지는 그 소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옛날 이제 사실 뭐 요즘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시절엔 더더욱 기타 볼륨 노브를 가지고 그쵸. 톤을 훨씬 더 많이 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진공관 앰프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이런 톤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내에서 혹은 합주 공연장에서도 이런 사운드를 쉽게 얻어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정 볼륨 이상 넘어갔을 때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들이 워워 진정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집에서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 볼륨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사운드가 안 난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페달형 앰프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주자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치면서 네? 바로 에릭 클랩튼 사운드가 떠올랐어요. 뭐 아, 지금 좋습니다. 일단은 뭘 정해놓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앰프 앞에 앉아서 계속 기타를 치면서 네. 톤을 만진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만져볼게요. 네. 지금 좀 아까보다는 좀 클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게인을 네. 더 줘볼게요. 그 뒤에 이 팬더 이 빈티지 앰프 그 진짜 옛날 거 써보시면은 물론 귀가 아파서 그 정도까지 이제 크랭크업 하면 이제 귀가 찢어지긴 하는데 이 지금 사실 이 소리 들리세요? 이 밑에서 그 떡방아 찍어서 저 이렇게 붙는 소리 있잖아요. 와 이거까지 저 개인 풀게임입니다. 좋습니다. 채널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네네네네.
이게 저희가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연결을 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이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데도 그닥 좋지 않은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후에 편집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어폰으로 헤드폰으로 이렇게 듣겠죠. 듣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들어간 사운드를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더 감동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브라이트 스위치가 있거든요. 앰프랑 동일하게 상대에 있는 브라이트 스위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시원한 톤인데 더 네. 약간 찢어지게 들릴 가능성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페달형 앰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는 영화를 집에서 볼 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저희가 딱 않았겠습니까? 비디오 테이프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로 그 감성을 느끼기 위해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집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거의 꽂아두거나 장식해두죠. 그런 경우들도 왕왕 보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계속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점점 이 앰프 복각한 페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실제 오리지널 진공관 앰프들은 실제 활용보다는 집에서 수진용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될 정도로 높은 사운드,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참 이 페달이 언제 나오나 되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되게 좀 기대감도 컸는데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후발주자들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로 좀 더 챙겨서 나온다는 좀 느낌도 있고 물론 뭐 드림 65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림 65가 원조 약간 설렁탕집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아들이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좀 나와서 좀 요즘식으로 살짝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격대랑 이 지금 TC 일렉트로닉의 이 많은 저희가 아직 리뷰하지 않은 좀 많은 종류의 앰프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는 훨씬 더 좀 폭넓게 맞아요.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겼고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나 뭐 여러 뭐 렉타임에서도 말했었고 뭐 풀가 뭐 이리저리 뭐 제가 뭐 기타면서도 말 많이 했던 건데 요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스테이지 위에서 앰프가 거의 이제 계속 없어지는 추세고 뭐 상황과 뭐 비주얼 그리고 무대 연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공연장에 이제 스타디움 이제 뭐 홀을 넘어서서 공연장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앰프를 안 세우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적으로 그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타 유저로서 그리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교회에서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가 뭐 워낙 큰 교회도 많고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적은 평수에서 적은 송도들을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앰프 뭐 30와트 아 뭐 10와트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10와트는 좀 너무하긴 했는데 네. 뭐 30와트 50와트도 너무 커서 특히나 기타 소리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 라인으로 빼준다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메인 스피커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앰프가 이 그 공간을 다 때려서 그 공간을 잡아먹는 거는 그 충분히 다 이걸로 해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큰 공연장에 가는 정도의 급의 연주자면 뭐 당연히 이것도 유리하겠지만 방법도 많을 텐데 네. 오히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작은 공간을 맞아요. 교회에서 맞아요. 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매주 연주도 하셔야 되고 오히려 그 좁은 데서는 리얼 앰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한정적인데 요거 하나 있으시면 가격도 너무 괜찮고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앰플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이 편부터 해서 팩트함 고정으로 쭉 한번 TC를 틀어서 한번 보시고 아 이거 내가 필요한 앰프다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요즘 두 페달 좀 비싼 거 하나 살 돈이면 두 개를 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나랑 맞는 앰프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하나의 이 사적을 보태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진짜로 나는 드림 65 그러니까 이 트윈 리버브가 나의 인생 앰프고 나는 정말 이 사운드를 정말로 완벽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UAFX의 드림 65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가격에 앰프를 좀 여러 대를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TC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드리면서 은총 씨 먼저 콤보 디럭스 65 프리앰프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6편 다 시청하자. 이거는 뭐 그냥 뭐 이 기어의 그 평가라기보단 저도 끝까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섯 대를 더 촬영할 건데 마지막 코멘트가 진짜 한줄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여섯 편을 쭉 가면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어떤 뭐 이 앰프는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 기획적인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한 줄 평은 여섯 번째 시간 때 진짜로 된 진짜 한 줄 평 여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한 생각이 합리적인 소비를 만든다. 뭐 앰프 좋죠. 저도 앰프 팝니다. 아직까지 이 다양한 종류의 이런 페달형 앰프가 나오고 있지만 오리지널 앰프를 사랑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 버리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훨씬 더 압도적인 사운드를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4, 10점.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은총 씨가 예고해 주신 대로 이 앰프웍스 시리즈 계속해서 다뤄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앰프웍스 시리즈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